2021년 11월 8일 오늘의 이슈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요소수를 매점 매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요소수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네, 먼저 이번처럼 요소수 사태가 벌어진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죠? 네,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검사 주기 등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수출 업체들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요소수 가격이 종전보다 배 이상으로 뛰고 사재기마저 벌어져 주유소나 대리점에서는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이 용어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를 운행할 때 요소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입니다. 트럭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인데요.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 대 가운데 60%인 200만 대 정도는 SCR이 장착되어 있어 요소수가 꼭 필요합니다. 요소수를 제때 넣지 않으면 오염물질 저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화물차에 장착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일선 산업 현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요소수 가격도 치솟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중에 풀렸던 물량은 동나고 이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10리터에 만 원 안팎이던 요소수의 가격은 호가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화물차뿐만 아니라 소방대와 구조대가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벗고 빨리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 내놓은 거 있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요소수를 사용하는 주요 업계의 요소수 재고 파악을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 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합동 단속반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합니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 재고, 출고 현황 및 매입 판매처를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요소수 제조 수입 판매업자, 요소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 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이런 단속을 하면서도 빠르게 요소수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움직임 있습니까? 네, 정부가 미남 화물기를 활용한 요소수, 요소 수입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군용기로 긴급 수송해 오지만 향후 수입 물량이 확대되면 군용기 수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항기 투입 방안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소수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미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일선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에 남몰래 요소수를 두고 온 시민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해 소방대와 구조대가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한 시민이 자신의 여유분을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번 사태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